2019년 만나교회는 변화를 꿈꾸며 창립 38주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제8회 걷기 축제가 개최됩니다. 의료비 등의 후원금 지원, 건강검진, 방한복, 러브백 등의 다문화 가족 지원과 걷기 완주자 1대1 매칭 후원이 진행되는데요. 송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M클래식과 함께하는 음악회 광야에서가 13일 주일 성남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새로운 주말 예배 시리즈 절망에서 소망으로가 배경인 이번 음악회는 광야 속 다윗의 심정을 연주로 먼저 느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2층 로비 부스로 문의해 주세요.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등산 선교팀에서 12일 토요일 군산 선유도 섬으로 산행을 떠납니다. 글로컬 선교부에서는 12일 토요일 유학생 대상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중보기도 사역부는 15일 화요일 용인 비전 빌리지에서 전체 영성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둘레길 선교팀에서 19일 토요일 인제 가을 단풍 숲길로 트레킹을 떠납니다. 국내 선교부에서 26일 토요일 평택 화성 코스에 국내 성지 순례를 진행합니다. 모든 신청은 이 3층 로비 부스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향해 변화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38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복음 앞에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